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에 이어 내일은 노동계가 30년 만에 정치 파업에 나섭니다.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의 철도, 국민연금, 가스공사노조, 정교조도 학교 수업을 연가투쟁을 통해서 파업집회, 지역파업집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총파업 참가를 검토 중이어서 파업 참가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맞춰 농민과 대학생 등도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도 농민회는 내일 총파업에 맞춰 농기계를 동원한 행진 시위 등 다양한 연대 행동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동맹 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대학가도 집회 참가에 대한 독려와 추가 동맹 휴업에 대한 논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맹 휴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또 이게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또 그런 제의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저희 학내에서 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내일 총파업과 함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 불복종의 날 선포식을 겸한 5천여 명 규모의 촛불 집회를 열고 주말에도 6차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김지현입니다.